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디미니시 코드 아르페지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이거를 어떻게 기타 솔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 디미니시 코드의 아르페지오 모양을 한번 볼게요.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이제 화성이나 이런 부분은 뭐 다른 훌륭한 그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. 기타리스트로서 피지컬적인 부분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C 디미니시 코드 아르페지오 구성음을 보면요. 먼저 C 도 그리고 미 플랫 그리고 G 솔 플랫 그리고 A가 됩니다. 그래서 요네개 음으로 구성되어 있죠. 자, 요거를 아르페지오로 풀어버리면 네 칸씩입니다. 네 칸씩. 자,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자, 요 모양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적용을 해볼 건데요. 이게 접근하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칸씩만 이동을 하면 같은 쉐입을 사용해도 같은 디미니시가 아르페지오가 됩니다. 그 음의 순서들이 다를 뿐이지 같은 구성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기한 코드거든요. 그래서 네칸 지나고 네칸또 여기서 또 똑같이 아르페지오를 하면은 똑같은 디미니시 코드가 되겠죠. 그래서 디미니시 코드 이렇게 코드로 쳐도 되겠죠. 그래서 이런 구성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기타 솔로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드 진행을 보면 Am7, D7, Gm7, E7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도미넌트 7 코드는 2개가 있죠. 그래서 먼저 이거를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D7 코드가 나왔을 때그 음이 D죠, 당연히. 그러면 D의 그 음에서 반음을 올린 상태에서 디미니시 코드 아르페지오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똑같은 쉐입인데 출발만 여기서 했을 뿐이죠. 그러면 더 위까지 칠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E7일 때그 음이 E9, 미죠. 미의 반음 위, 파죠. F가 되죠. 여기서 똑같이 아르페지오를 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이거를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도미넌트 7 코드에 도미넌트 7 플랫 9과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먼저 연습을 해보고 나중에 또 이게 왜 그러는지 뭐 구성음들 찾아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이제 적용하시려면 무조건 위에서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D7일 때 D샵이라고 그랬죠. 그 D샵의 구성음을 빨리 찾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하기 편한 자리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또 펼치면 됩니다. 그래서 아르페지오 역시도 다른 쉐입이 또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먼저 D7이 나왔다 그러면 D샵을 빨리 찾아서 아르페지오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똑같죠. 단지 출발만 여기서 했을 뿐이죠. 그럼 D샵도 찾으면 여기도 있죠. D샵 여기서 출발할 수 있겠죠. 똑같은 모양이니까요. D샵이 또 어디 있을까요? 또 여기도 있을 수 있죠. 네,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F일 때도 마찬가지로 F음을 찾고, 그러니까 E7일 때 F 디미니시를 찾아야 되니까 F를 빨리 찾고 이렇게 되겠죠. 여기도 F 있죠.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사운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Am 디미시죠. F 디미시 E 플랫
그런 사운드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어떤 캐릭터 있는 소리가 나죠. 그래서 평소에 뭐 솔로를 만들거나 연주하실 때 밋밋하게 느껴졌다면 먼저 오도 세븐 이렇게 이런 오도 세븐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도미터 세븐도 있죠. 그래서 도미터 세븐에서 많은 걸 건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도미터 세븐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연습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제가 올려드리는 MR을 통해서도 또 연습해보시고 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또 댓글을 통해서 또 물어봐 주시면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한번 또 같이 한번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열심히 연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